gotta get up.최신 인기 가요는 물론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휘득 날아가 추억 속의 가요까지 함께 만나봅시다. 최신 인기 가요와 추억의 가요 톱10을 동시에 잡는 차트 러브게임만의 크로스 차트 금주의 인기 가요 톱10. 금주의 인기 가요 톱10 오늘의 주인공을 소개합니다. 우리 흥은 못 맞지? 우리 아이돌은 못 막지? 오늘 함께할 아이돌은요, 음악으로 리스너들의 마음을 울린다는 목표로 2020년에 데뷔한 8명의 소년 엘라스트입니다. 가요계 정상을 향해 늘 노력하며 올라가는 중. 엘라스트만의 다크함을 보여주는 신곡 크리처로 컴백한 엘라스트는 못 막지? 오늘은요, 엘라스트의 비타민 조합이죠. 원준, 원혁과 금주의 인기가요 톱10 달려봅니다. 가쥬아! 유재필씨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있을지 느낌 feel 느낌 있는 남자 제 앞필이에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엘라스트 모셨는데요. 전체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저희 둘 다 리더가 아니잖아요. 리더 앞에 오늘. 자,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리턴 엘라스. 안녕하세요, 엘라스트입니다. 반갑습니다. 더 잘생긴 멤버 먼저 개인 인사 부탁드려요. 네, 안녕하세요, 엘라스트 원준입니다. 네. 원준 씨가 꽉 잡고 있네요. 타이밍 빨랐어요. 네네. 저는 뭐 잘생기기보다는 매력 있게 생겼거든요. 네, 네네. 양보했습니다. 큰 그림이 있네요. 네. 그렇죠. 오늘 두 분과 함께 금주의 인기가 탑10을 꾸미게 됐습니다. 네, 이제 두 분 엘라스트의 시작을 제가 이제 또 쇼케이스 진행하면서 첫날 함께 우리 기운을 나눴잖아요. 네, 예, 방송 활동 시작했는데 행복해요? 아, 네. 너무 진짜 너무 행복하고 네. 좀 무대 하나하나가 소중하잖아요. 아. 그래서 진짜 무대하는 그 즐거움으로 살고 있습니다. 뭐, 쇼케이스 때 어땠어요? 저는 네. 정말 왜요? 한숨을 첫인상 보고 첫인상이 네. 왜요? 너무 이쁘셔가지고 아유. 아무래도 소연 선배님과 딱 네. 스타트를 제대로 끊었기 때문에 네. 저희가 지금까지 활동을 그래도 그쵸.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첫 단추를 그리고 너무 뵙고 싶었고 저희 막 가족들도 너는 언제 한번 박소연님과 한번 안 하니 이랬는데 이번 함께 하게 돼가지고 네. 너무 영광이었어요. 그래서 진짜. 가족들 어머니하고 친척분들한테 연락을 다 드리라 그랬어요. 네. 빨리 지금 이거 리액션을 좀 달라 우리 가족들. 자랑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날 아주 신나게 시작을 했는데 그날 이제 뭐 멤버들을 다 만났지만 네. 특별히 두 분의 케미가 너무나 돋보여서 제가 오늘 두 분을 특별히 또 모셨는데 본인들 생각에는 어떻게 이 둘의 케미 제가 본 게 맞나요? 아니면 잘 안 맞나요? 어때요? 저희는 네. 진짜 대박이죠. 뭐 약간 대로. 뼈가 있는 것 같은데. 아니야, 진짜 저희 둘이 있으면 예. 정말 두려울 게 없을 정도로 예. 같은 또 02년생이기도 하고 그렇죠. 예. 이제 MBTI, ENFP로 예. 똑같거든요. 맞아, MBTI 네. 똑같고 예. 원준 씨도 인정합니까? 저도 왜 망설이죠? 아, 인정합니다, 사실. 왜냐면 형이가 워낙 밝은 에너지가 저랑 잘 맞아서 예. 처음 만났을 때부터 느꼈거든요. 그렇죠. 그런 느낌적인 예. 느낌. 저도 오늘 처음 봤잖아요. 네. 오자마자 저한테 챌린지를 가르치시더라고요. 아, 이건 ENFP다. 저도 ENFP인데 저보다 더 세더라고요. 예. 근데 우리 예. 이 프로그램에 ENFP 애가 잘 맞아요. 맞아요. 예. 그래서 방송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분의 활약을 기대해 네. 볼게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엘라스트가 주인공이고 원준 원혁 씨가 주인공입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공이즈잖아요. 그래서 동갑내기 가수들은 누가 있는지 그리고 10년 뒤인 2012년 두 분이 태어난 10년 뒤 2012년에는 어떤 음악들이 사랑을 받았는지 크로스 차트로 이어드릴 거예요. 너무 좋아요. 네, 재밌을 겁니다. 먼저 네. 2012년 노래부터 시작할게요. 네. 전기 충격 받은 것 같은 신선한 퍼포먼스와 스타일링이 화제였죠. 컨셉돌 FX의 일렉트로닉 쇼기 2012년 노래 7위 차지했습니다. 다 기억나시죠? 네, 너무 좋아요. 일렉트릭 쇼 그 당시 막 난리 났었습니다. 예, 컨셉추얼한 장르를 정말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두 분도 엘라스트도
컨셉 늑대 소년이라는 장르에 도전을 네. 했습니다. 예, 처음에 그런 컨셉 보고 어떤 노력을 좀 하셨는지 일단 영상 많이 보셨어요? 네. 진짜 많은 또 선배님들이 이런 컨셉추얼한 것도 많이 하셨고 정말 강한 느낌도 많이들 하셨잖아요. 그래서 또 선배님들의 뒤를 따라가려면 연구도 정말 많이 했고 저희끼리 정말 연습을 정말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럼 안무 연습을 많이 하신 거예요? 아니면 뭐 눈빛 이런 거 하신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눈빛. 늑대 나온 눈빛. 예. 저도. 되네요. 지금 바로 되네요. 바로 나오네요. 되네요. 혁신도 가나요? 아, 저도 춤보다는 이제 예. 연기에 더 충실하게. 네. 아, 눈빛. 그렇죠. 야, 그래요. 요즘에는 샷이 워낙 또 타이트하기 때문에 이런 눈빛 연구를 많이 하셨군요. 맞습니다. 이번에 또 헤어스타일을 파격적으로 퍼플로 하셔가지고. 야, 원혁씨, 이거는 네. 진짜 파격적이거든요. 아, 감사합니다. 처음에 어때요, 본인? 좀 낯설 수도 있는데. 제가 거의 또 정말 1년 만에 예. 탈색을 했는데 오랜만에 다시 연예인이 된 기분이었고 연예인 된 기분 네, 확실히 밝은 머리가 잘 받는다라는 느낌을 받았던 것 네, 같아요. 네, 그래서 만족해요 지금? 네, 완전 만족합니다. 네, 무대에서 멋있습니다. 네. 예, 그리고 원준 씨는 컬러가 예. 예, 약간 그린색도 네. 좀 나오고 정말 늑대가 돼가고 있어요. 네, 사실 그레이로 연습을 했는데 네. 살짝 빠지면서 카키를 보여드리게 됐는데 예, 예. 저는 사실 뭐 안 해본 머리색이 없어서가지고 그렇죠, 많이 했죠. 허기 갈 때 머리색도 했었고 예. 그래서 사실 이제 도전해보고 싶은 머리색보다는 예. 흑발을 하고 싶네요. 아, 흑발을. 네. 아, 근데 이제 방송 끝나고 나서 흑발을 할 수 있겠네요. 맞아요. 예. 늑대 소년 컨셉 여러분 많이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렌즈도 직접 이렇게 매번 끼시는 거죠? 네, 그렇죠. 네. 저희가 또 오늘도 무대가 있어가지고 네. 지금 무대 화장이 돼 있는 건데 네. 살짝 좀 더 강하게 네, 강한 렌즈로 선택을 해서 이렇게 꼈습니다. 아. 사실 메이크업만 가지고도 늑대를 표현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원준 씨는 코에다가 예, 이렇게 살짝 상처도 내고 우와. 이제 또 다른 멤버들 목에다가도 상처도 네, 맞아요. 긋고 맞아요. 이렇게 해서 렌즈까지 장착을 그러니까요. 해서 맞아요. 정말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예, 렌즈 너무 잘 어울려요. 아,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2002년생 동갑내기 가수 7위 공개합니다. 안무를 다 외우고 계시네요. 네, 아, 많이 봤죠. 네, 예, 예. 원혁 씨 읽어주세요. MZ세대 취향 저격 음악으로 가요계에 데뷔했습니다. 걸그룹 명가 JYP 막내 엔믹스의 맏언니 릴리가 2002년생 가수 7위 차지했습니다. 오! 엔믹스 오오 흐르고 있습니다. 릴리 씨가 K-POP 스타에 출연을 했었습니다. 아, 어렸을 맞아요. 때 이제 원혁 씨도 오디션 프로그램에 막 42계단 상승하면서 네. 막 눈물도 받고 그 당시에 소감을 얘기할 때 우리 원준이가 올라왔으면 좋겠다라는 네. 이야기 굉장히 인상적이었거든요. 그때는 어떤 마음이 들었는지 또 한 팀이 될 걸 예상을 하셨는지 일단 제가 먼저 호명이 되고 예. 생존을 이제 확정을 지었는데 네. 뭐 결과적으로 원준이가 더 높은 순위로 붙긴 했어요. 예. 근데 제가 먼저 이제 생존이 된 입장에서 같은 회사로 나왔고 또 정말 둘도 없는 친구니까 정말 저만큼 소중하다고 생각해서 꼭 원준이도 올라왔으면 좋겠습니다라는 말이 그냥 떠올라서 나왔던 거 그렇죠. 같아요. 그때만 너무 정신이 없으니까 네. 정말 진심이 그냥 나온 거죠. 맞아요. 그걸 듣는 원준 씨 마음은 어땠습니까? 지금 울고 있는 거 아니죠? 그때 진짜 너무 떨려서 그때 뭐 생각이 네. 나요? 전 너무 생생하죠. 예. 너무 떨렸던 기억과 네. 또 혁이한테 너무 고마운 감정도 들고 예. 사실 저도 빨리 올라가고 싶고 예. 그런 생각이 들면서 되게 여러 가지 감정이 복합적으로 들었던 것 같아요. 혁이한테 정말 고맙네요. 아유, 네, 한번 안아주세요. 근데 그게 진짜 서바이벌 프로그램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서로를 챙길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정말 대단한 우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 팀이 됐습니다, 여러분. 드디어 이제 엘라스트가 탄생했습니다. 예. 계속해서 2012년 노래 6위 공개합니다. 별이 빛나는 아름다운 밤이야 yeah. 이 밤이 영원하길래 손 잡아봐 여러분, 아름다운 주말 저녁입니다. 무대 위에서 놀 줄 아는 비스트의 아름다운 밤이야가 2012년 노래 6위 차지했어요.
팟캐스트 아름다운 밤이 흐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2002년생 가수 6위 공개합니다. 네, 날카로운 맹수의 눈빛으로 무대를 찢어버렸습니다. 늑대인간으로 변신한 엘라스트의 원준, 원혁, 예준이 2002년생 가수 7위를 차지했습니다. 축하, 축하! 감사합니다. 강렬함이 느껴집니다. 크리처 입니다. 뭐 갈비뼈가 다 보일 정도로 진짜 아니 정말로 너무 안무의 에너지가 보이고 그 기운이 네. 보여서요. 저도 봤어요. 네. 아, 감사합니다. 원준 씨 복근 아직 잘 있죠? 아, 네. 지금도 사실 이제 계속 아까 전에 오. 들어가기 전에 연습하고 있는데 아, 운동 계속 하고 있군요. 네, 아주 유통기한이 사라지지 않네요. 아, 이제 활동할 때니까. 근데 네. 정말 의상이 요즘에 다 크롭으로 짧아져가지고 네. 복근이 다 공개가 되잖아요. 맞습니다. 예, 강렬함이 느껴집니다. 아니 예준 씨하고 함께하는 그 페어 안무가 아, 진짜 제가 그날 쇼케이스에서 네. 처음 안무 제가 처음 봤잖아요. 네, 맞아요. 저는 거기가 개인적으로 킬링 파트라 생각했어요. 왜냐면 원준 예준 씨 물론 멋있지만 네. 뒤에 멤버들이 한 명 한 명 한 명 한 명 쓰러져 줄 때 그게 진짜 최고의 합이거든요. 너무 잘 봐주셨어요. 네. 아, 박사셔요? 네. 박사. 진짜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날.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그 페어 안무는 좀 마음에 부담이 있었나요? 어땠어요 처음에? 아, 일단 사실 예준이랑 이게 누군가랑 맞추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그렇죠. 안무적으로 네. 막 부딪힐 수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지금도 사실 바짝 붙어서 맞아요. 하니까 맞출 수도 있으니까 네. 그래서 지금도 계속 피드백하면서 저희 이제 계속 연습하고 있는 건데 아마 또 많은 팬분들이 그분을 되게 좋아하셔가지고 맞아요. 너무 감사하네 예준아 보고 있지? 꼭 봐라 이거 아 정말 두 분의 페어 안무 여러분 많이 많이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음악방송에서 엔딩 요정이 이제 음악방송 앞으로 많이 남아있잖아요. 네. 된다면 특별히 생각해놓은 나만의 엔딩 있습니까 원혁씨? 아, 난 요걸 좀 보여드리고 싶다. 저는 항상 섹시함을 네. 요구하기 때문에 네. 그 힘든 거친 호흡을 참지 않고 내뱉습니다. 오, 궁금해요 궁금해요. 아, 그렇죠 그렇죠. 네, 지금 네. 원준씨가 시범을 보여주고 있네요. 네. 아 저건 섹시가 아니라 약간 아, 그렇죠, 그렇죠. 네, 유혹 아닌가요? 네. 헬스 오신 듯이 도발 네. 아닌가요? 아 네네. 자 원준 씨는 혹시 하고 싶은 엔딩 있습니까? 아 저는 개인적으로 또 이제 모태 귀요미로 되게 엔딩들한테 그렇죠. 많은 팬분들한테 인정을 받고 있는데 네네. 저희가 늑대인간으로 이제 딱 섹시함을 보여주고 나서 엔딩 때는 아 귀엽게 반전으로 보여드리고 싶네요. 네네 반전 매력 네, 기대하고 맞아요. 있겠습니다. 엘링들 많이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뮤직비디오에서 혹시 너무 고생을 했다거나 아니면 너무 신났다거나 비하인드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일단 저 같은 경우는 항상 그랬지만 저희 안무 씬을 찍을 때 네. 가장 즐겁고 행복한 것 같아요. 전체 안무 씬이요. 네. 예. 저는 좀 이렇게 끊어서 가면 체력이 남기도 하고 더 좋잖아요. 네. 근데 저는 그것보다는 붙여서 쭉 네. 오히려 아. 고통을 즐기는 자인데요. 아. 살짝 그렇기도 해요. 네. 좀 연습한 걸 그대로 거기 있는 네, 스태프분들에게도 보여드리고 네. 싶어요. 맞아요. 저는 항상 무대할 때 앞에 계신 분들을 관객이라고 생각하고 마인드 컨트롤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진짜 몰입을 해서 하기 때문에 너무 재밌었던 것 같아요. 전체 군무신이 제일 행복했다. 네. 예. 원준 씨는 어땠어요? 아, 일단 저는 항상 뭐 정말 계속 신났고요. 예. 네. 특히 인상적이었던 부분 제가 이제 숲에서 촬영을 했는데 아, 네. 거기서 막 이제 뒹굴고 이러다 보니까 벌레들이 아, 벌레 무서워? 제 손과 뭐 몸을 이제 휘감더라고요. 어떡해. 정말 그것도 즐겼나요? 아니지 무섭죠. 즐기지 못하겠다. 아. 무섭긴 했는데 그래도 네. 가장 기억에 남는 기억 중에 하나예요. 그렇죠. 왜냐면 네. 이게 스멀스멀이라는 그 아. 그러니까 벌레의 느낌은 네. 그죠. 스멀스멀 아, 네. 고생하셨네요. 네. 원준 씨 네. 벌레가 이제 카메라에 잡히진 않았지만 네. 아, 다행히 잡히진 네, 않더라고요. 사실은 많이 돌아다니고 있었다를 알려드립니다. 벌레들도 매력이 있어서 뭐 갔을 거예요. 아, 그렇죠. 제가 그쵸. 또 끌리는 매력이 있기 때문에 벌레들까지 계속해서 2012년 노래 5위 공개합니다. 유닛마저도 레전드를 썼습니다. 소녀시대 태연, 티파니, 서연의 트윙클이 2012년 노래 5위 차지했어요. 소녀시대 네. 팬티서 트윙클 흐르고 있습니다. 네. 어렸을 때인데도 이 안무를 다 기억을 하고 있네요. 그러니까요.
저도 네. 선배님과 같이 또 K-POP 박사고 아~ K-POP에 지금 아티스트이기도 하지만 예. K-POP의 진정한 팬이거든요. 그렇군요. 아니, 왜냐면 저 유재필 YJP의 우리 흉을 또 모니터를 아~ 하셨다고 그러니까. 해서 감동이었거든요. 맞아. 그 안무를 알고 좋았어요. 있다는 거는 모니터 한다는 거거든요. 네. 근데 뭐 요즘 거는 뭐 당연히 다 모니터를 하지만 그쵸, 그쵸. 이거는 정말 10살 9살 이때잖아요. 네. 근데 아기 때부터 아 K-POP을 사랑한 원혁 씨 인정입니다. 인정. 감사합니다. 네. 자, 서현 씨가 소녀시대의 영원한 막내입니다. 예. 여기 지금 공이즈도 예준 씨까지 해 가지고 네. 막내 이제 영원한 엘라스테 막내잖아요. 막내 입장에서 봤을 때 아, 이 형이 진짜 나를 잘 챙겨줬다. 딱 한 분에게 감사의 인사 전하시기 바랍니다. 저보다 조금 더 막내 같은 원준이가 네. 우리 준이 먼저 갈까요? 네. 네. 아, 이거 내가 고마웠는데 형한테 말을 잘 못했다. 무안해서 뭐 그런 거. 일단 안 불린 형들 네. 섭섭해하니까 한 명만 얘기해 주세요. 한 명만. 이럴 때 딱 빨리 말해야 돼요. 승엽이 형. 어, 승엽이 형. 네. 우리 승엽이 형 덕분에 정말 행복했어요. 아, 승엽이 형 항상 깻잎을 먹을 때도 깻잎을 떼어주고. 아이고야 깻잎 떼어줘요. 항상 근데? 밥 잘 챙겨주고. 아, 밥 잘 챙겨주고. 패딩 입을 때 패딩 지퍼 올려주고. 아이고야 감사하더라고요. 아이고야 엄마 같은 존재네요. 맞아요. 아 승엽 씨 승엽이 형 고맙습니다. 네 승엽이 형 고맙습니다. 네네 그리고 우리 원혁 씨는 저는 누구? 바로 나옵니다. 라노 형입니다. 아 왜요? 저희 리더 라노 형이 네. 제가 한번 몸살 기운이 올라서 아팠을 때인데. 라노 진짜 라노 형한테 조심스레 부탁을 했었거든요. 혹시 약 사다 줄 수 있냐고. 네. 진짜 바로 편의점 가서 아~ 바로 몸살 약 사와가지고 아이고야. 물까지 챙겨주면서 먹으라고. 진짜 너무 고마웠는데 또 이렇게 좋은 자리에서 말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 좋습니다. 한마디 해보실까요? 라노 형한테. 라노 형 제가 아직 더 어리고 그래서 까불기도 하지만 항상 고맙고 사랑합니다. 아유 이럴 때 전해드려야 돼요 마음을. 맞아요. 예. 아니 근데 원준 씨도 있고 예준 씨도 있는데 동갑 네. 친구한테 부탁하기가 더 쉬웠을 텐데 왜 형한테 부탁을 했어요? 저는 옆에서 아이스크림 먹고 있었어요. 진짜 친구는 사실 이렇게 또 해줘야 놀려야죠 놀려야죠. 예준이 또 노이즈 캔슬링하고 또 조용히 비디오를 시청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말을 못 걸었어요. 네. 아 마음이 약해서 네. 예, 뭐 그럴 때도 라노 형의 진심 을 알게 되는 거죠. 맞아요. 뭐. 예. 자, 태연 씨 데뷔 초 수식어가 꼬꼬마 리더. 예, 지금까지도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 수식어가 꼬꼬마 리더. 엘라스트 앞에는 라이브 돌이라는 수식어가 붙었으면 좋겠다고 쇼케이스 때 이야기하셨잖아요. 맞아요. 그렇다면 개인적으로 내 이름 앞에는 어떤 수식어가 붙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는 항상 뭐 연습생 때부터 네, 원혁 씨 항상 생각했던 건데 네. 올라운더 원혁. 아, 올라운더. 연기면 연기, 예능이면 네. 예능. 아. 지금 뭐 또 엘링분들, 팬분들께서는 네. 감사하게도 그렇게 불러주고 계시지만 네. 앞으로 또 더 많은 분들이. 팬분들께도 네. 제가 올라운더라는 그런 예. 많은 실력과 끼를 보여드릴 수 있도록 그래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제 방송 듣고 또 기자님들 계시니까 올라운더 원혁을 원한다. 네. 원준 씨 뭐 원합니까? 아 일단 저는 사실 뭐 굉장히 귀여운 것도 좋아하고 네. 섹시한 것도 되게 좋아하고 예. 그래서 둘이 합쳐서 제가 CUXY 큐씨. 네. 오 이거 좋은데요? 오 네. CUXY 역시가 이게 큐티포 섹시 가사 쓰는 사람들은 이걸 네. 평소에 그러니까 생각을 좀 해놓은 거죠? 네. 나의 MBTI는 CUXY CUXY다. 자 이제 ENFP 버려야 돼요. 아니야 이거 괜찮은데 큐티 섹시 네. 해가지고 네. 예, CUXY 이거 큐씨 원준. 아니 다음에 이거 약간 신곡 느낌도 나쁘지 않은데요? 저도 사실 그렇게 생각했어요. 확 없는데 원준씨 이거 그냥 지금 우리가 방송 나갔으니까 CUXY는 다른 이제 관계자들은 못 쓰는 걸로 하고 이제 저작권을 걸어놓고 그러니까. 나중이나 또 10년 안에 언제가 됐든 CUXY로 나중에 랩메이킹을 해도 되고 진짜 자작곡 네. 한번 준비해보겠습니다. 네네 나중에 뭐 우리 엘링들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그쵸. 일단 CUXY는 우리 원준 씨한테 저작권이 있는 걸로 네. 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팀 멤버 인형이 질투하겠는데요. 아. 인형이 굉장히 또 밀고 있는 게 큐티 섹시인데 아, 그러니까 엘라스트 곡으로 나와야죠. 아, 그 단체로. 아, 그렇죠. 좋아요, 곡으로 좋아요. 나오고 오케이. 이제 저작권료는 원준 씨가 원준은. 가져가겠죠. 너무 감사합니다. 선배님들 덕분에. 네, 계속해서 2002년생 가수 5위 공개합니다. 이분들의 매력에 한번 빠지면 헤어나올 수가 없죠. 숨 참고 보게 되는 아이브의 가을이 2002년생 가수 5위 차지했어요. 축하 축하.
박소현의 러브게임, 금주의 인기가요 탑10, 개그맨 유재필씨 그리고 엘라스트 원혁 원준 두 분 함께 하고 있습니다. 방송 끝난 뒤에 너튜브를 통해서 영상 보실 수 있는데요. 너튜브 검색창에 엘라스트 러브게임 혹은 엘라스트 박소현 검색하시면 영상 보실 수 있으니까 많이 많이 봐주세요. 계속해서 2012년 노래 4위 공개합니다. Fantastic baby dance. Wow, 잘 쳐요. 가요계 빅뱅을 일으킨 비트 더 아트 더 G 빅뱅의 판타스틱 베이비가 2012년 노래 4위 차지했습니다. 땅을 흔들고 3분으론 불충분한 브레이크 분위기는 과연 catch me on fire 진짜가 나타나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아니 학교 다닐 때 진짜 안무를 습득력이 진짜 좋네요. 축제 때 한 거 아니에요? 아, 지금 연습했었어요 이거? 저 버스킹 때 했었어요. 아, 버스킹 때. 그치 맞아요. 학창시절에 좀 했으니까 이게 맞아요. 또 자신감 있게 또 기억이 다 나요? 다 나요. 그때 아. 누구 파트였는지도 기억나요? 누구?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그때 GD 아 저 혼자 했어요. 아, 아 혼자. 네. 혼자서 네. 춤추고 네 춤추고 노래하고 혼자 그냥 버스킹 어우 그때 폐활량 엄청 좋았네요. 네. 그래서 지금의 제가 있지 않나 아. 명언이다. 네, 연습 많이 했군요. 네. 예. Fantastic Baby가 흐르고 있고요. 계속해서 2002년생 가수 4위 공개합니다. 느껴져 내 머린데 네, 본인들만의 세계관이 뚜렷한 그룹이죠. NIFN의 공이지, 제이, 제이크, 성훈이 2002년생 가수 4위를 차지했습니다. 드렁큰 데이즈 흐르고 있습니다. 이 안무 너무 멋있죠. 아, 네, 진짜. 네, 엘라스트가 지금 두 분 너무 잘해 주셨는데, 아, 네, 나중에 연습해서 하면 너무 멋있을 것 같아요. 네, 진짜 저희도 처음 보고 정말 충격을 먹었다라는 네. 표현이 어울릴 정도로. 맞아요. 또 너무 잘하시는 네. 분들이고 그래서 너무 멋있었습니다. 진짜 연습도 많이 했고 네, 좀 대단한 팀입니다. 엔하이픈인데요. 여기도 공이즈 세 분이 계셔가지고 거기 케미도 굉장히 좋거든요. 자, 현재 성훈 씨가 음악 방송의 MC를 맡고 맞아요. 있습니다. 맞아요. 근데 원혁 씨가 그 네. 뮤뱅 계단 그 옆에 봉 있는데 아, 네. 거기를 싹 들어가가지고 사진을 찍었더라고요. 그거 쉽지 않은데. 그 노하우 있어요? 그거. 얼마 전에 네. 오마이걸 승희 선배님께서 유행시킨 네. 포토존이잖아요. 그렇죠. 저 제가 처음에 어떻게 들어가는지 모르고 위로 들어가려다가 어, 그럼 어떻게 돼요? 못 들어가요? 어, 위로는 절대 도전하시면 안 되고 아, 만약에 밑으로? 네 밑으로 네. 머리부터 이렇게 쏙 들어와야 네. 편하게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일단 머리만 들어가면 네. 나머지는 다 들어가지는 네. 아니 근데 보통 걸그룹은 들어갈 수 있는데 네. 보이그룹은 어깨도 넓고 그 사실 또 키가 엄청 맞아요. 크잖아요. 최초 아니에요? 보이그룹 최초? 어, 저, 지금까지 뭐 최초였으면 네. 좋겠습니다. 네. 아 그래서 너무 재밌게 봤습니다. 네. 뭐 특별한 노하우는 없는 거죠? 일단 머리부터 넣어라. 네 머리부터 넣으시면 되고 그래서 생각보다 네. 좁지 않아요. 아, 네. 아 근데 사실 원혁 씨 엄청 또 말랐어요. 맞아요. 비율이 맞아요. 워낙 좋고. 근데 갑자기 예. 왜 거기 들어가려고 하신 건지. 아 이게 저희가 이제 활동기가 아닌 비공 아 비활동기 때 그 네. 포토존이 갑자기 유행이 됐더라고요. 예. 그래서 아 다음에 컴백해서 뮤직뱅크에 가면 네. 무조건 저기 포토존에 가서 사진을 찍어봐야겠다. 네. 그래서 바로 찍었습니다. 어, 그래서 잘했네요. 굉장히 인상적이었고요. 아마 다른 후배님들도 계속해서 올라올 것 같아요. 네, 그 맞아요. 장소에서 성훈 씨가 가수 되기 전에 네. NIFN 성훈 씨가 피겨 스케이트를 했습니다. 너무 유명한 맞아요. 얘기죠. 네네. 그래서 원혁 씨도 가수 되기 전에 축구를 한 5, 6년간 하셨더라고요. 네, 맞아요. 네. 어, 그래서 축구 너무너무 사랑했을 텐데 어떻게 가수가 됐는지. 제가 진짜 어릴 때부터 가수도 하고 싶었고 축구 선수도 너무 해보고 싶었는데 네. 솔직히 어릴 때도 가수가 더 하고 싶었었어요. 네. 근데 그래서 근데 좀 짧게 이 비하인드를 말씀드리자면 좋아요. 네. 이런 얘기. 제가 이제 타 방송국에 그 당시 정말 흥행하던 네. 오디션 프로그램 네. K 아, 그 팝스타? K-POP스타? 아, 슈퍼스타 K 아, 슈퍼스타 K 저 마이크 출신이에요. 아 진짜요? 네네네 슈퍼스타 K 그때 네네. 3 때 네. 제가 전화 지원 딱 오픈되는 날이었는데 네. 지원을 하려고 정말 아침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전화기만 붙잡고 야 그게 그렇게 어려웠어요? 그 지원하기가? 어린 마음에 그때 3는 그리고 더 그랬을 맞아요. 거예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고민을 하다 근데 그때가 또 축구부 테스트를 보고 온 네. 다
다음 날이었어요. 네. 근데 또 때마침 고민을 하고 있던 찰나에 전화가 온 거예요. 네. 테스트에 합격했다고. 그래서 그냥 좀 더 쉽게 접할 수 있었던 네. 축구의 길을 먼저 걸었는데 네. 이제 고1이 되면서 더 늦어지면 안 될 것 같아서 정말 뭐 미련이 남기도 했지만 네. 깔끔하게 그만두고 바로 오디션을 보러 다녔습니다. 아니 아까 올라운더 원혁이라는 수식어를 원한다는 것도 그렇고 혹시 우주 씨 있죠? 조승현 씨.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그 올라운더 우주 씨가 항상 올라운더 우주로 기사가 많이 네, 납니다. 맞아요. 이미. 근데 그분이 또 축구를 맞아요, 맞아요. 알죠. 또 우주 씨하고 공통점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노래할 때 네. 승현이 형과 아 이제 프로그램 같이 조승현 했어서 씨, 조승현 씨. 네, 친분이 있는데 네. 승현이 형을 제가 프로그램 안에서도 항상 롤모델로 삼아왔고 목소리도 비슷하다고 그리고 얼굴도 약간 무쌍 살짝 있는 네. 것도 비슷해요. 네. 좀 팬분들이 많이 그쵸? 얘기를 해주셨고 제가 또 승현이 형 커버를 엄청 많이 맞아요. 했거든요. 또 무즈 분들께서 네. 목소리가 비슷하다고 많이 해주셔가지고 그리고 비율도 좀 그런 느낌이 있고 다 아주 비율이 좋고 그리고 저스트비의 임지민 씨라고 혹시 아, 네. 알아요? 네 아, 오늘도 보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임지민 씨가 또 오랜 기간 축구를 하다가 아, 이제 아, 가수가 된 케이스여가지고 나중에 축구 프로그램 하면은 같이 해주세요. 아, 너무 좋아요. 진짜로. 우주 임지민 우리 아, 원혁 벌써 세 분 됐네요. 우리 YJP 골키퍼 우리 제작 진 여러분 축구 관련 프로그램 되면은 예 우리 세 분께 네. 엘라스트 원혁에게 꼭 연락 주시고 우리 임지민 씨한테도 여러분의 꼭 연락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꼭 연락 주세요. 자 계속해서 이어갈게요. 2012년 노래 3위 공개합니다. 혼밥 혼영은 10년 전부터 노래했습니다. 솔로들이 참 좋아하는 노래 시스타의 나 혼자가 2012년 노래 3위 차지했어요. 시스타 나 혼자가 흐르고 있습니다. 자, 나 혼자 뭐 혼영 혼밥 혼자 있는 거를 외로워하지 않고 잘하는 멤버 아, 한 예. 명만 꽂아주세요. 당연히 정말 그걸 더 좋아하는 네, 즐기는 우리 집돌이 백결이라는 멤버였습니다. 아니 네. 뭐해요 그럼 백결씨는 뭐 얘기 좀 해줘요. 그냥 누워서 네. 패드로 영화 보고 갑자기 또 휴대폰으로 바꿔서 드라마 보고 영화 드라마 네. 네. 정말 좋아요. 네. 그냥 집 밖으로 안 나가는 것 같아요 저는. 저랑 보면서. 비슷한데요 OTT 아, 네. 네. 네, 저도 집에만 있을 때 많은데 오, 아, 지금 그러면 지금도 혹시 아 지금은 음악 방송 준비하고 있죠. 네, 그죠, 그죠. 근데 음방 안 가는 날에는 진짜 온전히 이불 밖에서 나오지 않아. 아, 아니 그럼 밥 먹을 때는 어떻게 해요? 밥 먹을 때는 항상 그냥 시켜서 그냥 혼자 알아서 잘 먹는 근데 스타일. 근데 그것도 침대 이불 위에 책상 깔고 네. 거기서 먹어요. 아, 아예 침대 밖에 나오질 않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화장실 갈 때만 나오는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백결 씨, 알겠습니다. 백결 씨, 자 효린 씨가 지금 뭐 퀸덤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예, 작사 작곡 편곡 뭐 프로듀싱까지 찐 아티스트의 면모를 보여주고 맞아요. 있는데요. 이번에 우리 원혁 원준 씨가 작사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쇼케이스 때도 잠깐 언급을 하긴 했었는데 그죠? 포이즌을 원혁 씨가 네 맞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각인하고 노아조를 만들었는데. 그때 이제 시간이 너무 짧았잖아요. 네, 이제 오늘 포이즌 이러이런 가사다라고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포이즌을 쓸 때는 정말 원래 나와있던 노래 가사에 정말 뭔가 튀지 않게 네. 잘 어울릴 수 있도록 좀 더 성숙하고 좀 더 첫 가사가 피폐 말라버린 공허한 밤이거든요. 이런 좀 성숙한 단어들을 배치해서 네. 랩메이킹을 하려고 많이 노력했던 것 같아요. 네네. 그리고 우리 원준 씨도 네. 좀 얘기해줘야죠. 그때 사실 네, 그렇죠. 시간이 좀 부족해가지고 맞아요. 각인 얘기 좀 더 길게 할 수 있었는데 아, 예. 좀 아쉽긴 했는데 네네. 사실 뭐 먼저 각인부터 말씀드리자면 네.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하면서 일단 했고요. 그 사람에게 각인이 된다면 내가 그 사람한테 각인을 되게 하려면 내가 얼마나 노력을 해야 되는지 야. 어떤 생각을 가지고 정말 이게 심오하게 가사를 썼던 기억이 네. 있어요. 네. 각인 노래가 마침 나오는데 네, 정말 제가 지금까지 뽑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 중 하나예요. 저희 네. 노래 중. 그래서 각인은 정말 모든 분들이 한 번씩 꼭 들어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금방 쓰셨어요? 근데 몇 번을 쓰고 컨펌을 받으려고 정말 노력을 많이 했어요. 정말 맞아요. 오래 계속 써보고 정말 싹 갈아엎은 적도 있었고 맞아요, 맞아요. 오래 걸렸구나. 네, 맞아요. 근데 이 곡 쓸 때 마음이 조금 무거웠어요? 처음엔 정말 좀 가볍게 쓰려고 했는데
가사를 뭔가 각인이란 것 자체가 굉장히 또 심오한 단어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안 그래도 좀 사실 좀 쉽게 쓰려고 했지만 그래도 조금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썼던 기억이 있네요. 노아조는 어땠어요? 노아조. 노아조는 일단 굉장히 슬픈 노래거든요. 네. 일단은 그만 나를 놓아달라. 정말 이제 널 정말 사랑했는데 이제 조금 지치고 와. 이런 마음 때문에 그만 나를 놓아달라는 약간 그런 마음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어떤 가사를 쓰면 좋을까 라고 하면서 옛날에 함께했던 추억들을 회상하는 그런 느낌으로 가사를 썼던 것 같아요. 네. 원혁 씨 가사 처음에 보고 어땠습니까? 원준이도 저랑 같이 항상 랩메이킹을 많이 했었는데 예. 이번에 원준이도 진짜 가사 쓰는 게 훨씬 성숙해졌고 또 랩메이킹 플로 짜는 것 자체도 굉장히 훨씬 더 성장한 것 같아서 너무 보기 좋았어요. 두 분이 제가 예전부터 이제 영상을 봤는데 네. 그때보다 많이 외적으로도 성장했고요. 소년에서 많이 성장했고 그리고 진짜 정신적으로도 네. 이제 많이 또 어른이 됐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성장 과정을 보고 있는데 두 분이 이제 합이 좋잖아요. 네. 오랜만에 또 러브게임 나오셨으니까 러브게임을 생각하면서 우리 랩을 또 이분들이 아 맞아요. 두 분이 너무 진짜 감동이다. 감사하게도 러브게임을 네. 위해서 진짜요? 그래서, 너무 네. 소중한 기회거든요 저희한테. 네. 너무 나오고 싶었고 또 너무 귀한 자리이기 때문에. 네, 맞아요. 아니 근데 두 분 안 모셨으면 어떡할 뻔했어. 아 저희 진짜 네. 둘이 같이 나온다고 했을 때 어떤 느낌이었어요? 저는 일단은 굉장히 꿈인가. 에이. 아 정말로. 꿈인가 생신인가 is it dream? 약간 이런 생각이었죠. 저희 둘인지 몰랐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들었을 때 진짜 갑자기 너무 설레가지고 원진이한테 이게 같이 따로 이제 메이크업을 받고 있어서 네. 바로 카톡 했어요. 해가지고 우리 라디오 간다. 오늘 진짜 잘해보자. 아~ 진짜 네. 너무 좋은 기회니까 네. 잘해보자고. 진짜 오랜만에 또 소년 선배님 뵈는 거여서 맞아요. 너무 또 뵌다는 네. 그런 기분에 또 설레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원래 두 분이 그냥 오시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최고의 에너지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음악 살짝 내려드릴 테니까 네네. 박서현의 러브 게임을 맞습니다. 위해서 준비한 두 분이 또 이제 랩메이킹 이제 어떤 느낌일까? 우리가 아는 러브 게임과 이들이 느끼는 러브 게임 좀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기대하고 들어보겠습니다. 자, 제가 러브 게임을 생각하면 쓴 선물 랩입니다. 네. 또 러브게임 또 서현 선배님, 제필 선배님 다 등장하시고요. 다 짧게 네 마디씩 준비했습니다. 와 우리 등장해요. 대박. 화이팅. 예. Yeah. 해보겠습니다. 언젠가 꼭 한번 오고 싶었던 러브게임 또 다시 보고 싶었던 소연 선배님 그리고 유재필 선배님 너무 좋지 오늘이 같지 않게 I love you love game. I love you 원형 I love you 원형 I love you 원형 완전 찰떡 감사합니다. 자, 그럼 가사 잘 들리셨나요? 네. 너무너무 잘 들려 감사합니다. 바로 이어서 제가 네. 분위기 이어서 가주세요. Hey, the deal watch your love game 보여줄게 우리의 play 내 머리 second grade 보여줄게 나의 skill I love your love game. 야 여기 합격 목걸이 저희가 전해드릴게요. 야 하이 두 분을 캐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성공했다. 좋다. 근데 감사합니다. 정말 짧지만 너무 잘 들리고 너무 강렬하고 진짜 너무 땡큐예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나중에 CU XY랑 곡에 이 네. 가사도 넣어주시면 네. 좋을 것 같아요. 오케이, keep see. 네네. 이거 이렇게 다 이게 저장이 어차피 돼 있으니까 영상이 네. 나중에 네. 보시고 너무나 소중한 자료로 제가 오래오래 돌려볼게요. 네. 감사합니다. 아, 진짜 처음이었어요. 아 진짜요? 방송이에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계속해서 2002년생 가수 3위 공개합니다. I'm on the next. Level jump, 너머의 문을 열어 next level. 널 결국엔 내가 부셔 next level. 가슴 모에 찰 때까지 next level. 지켜라 지켜라 지켜라. 미국 코첼라 페스티벌에서 광야를 전파한 4세대 대표 글로벌 아이돌 에스파의 닝닝이 2002년생 가수 3위 차지했습니다. 난리네요 난리. 네, 넥스트 레벨 나중에 영상 봐주세요 여러분. 네, 안무를 완전히 숙지하고 있습니다. 디그춤 예, 잘 봤고요. 예, 에스파가 현재 숙소 생활 중인데 엘라스도 숙소 생활 중이죠? 네 맞아요. 자 숙소에서 담당하고 있는 거 좀 알려주세요. 난 뭘 담당하고 있다. 왜 웃죠? 궁금하네요. 말해도 될지 제가 네 혁 씨 원혁 씨 숙소에서 네. 뭐 연습실에서 분위기 메이커를 담당하긴 네네. 하지만
와, 쑥쑥은 제가 좀 어지럽힘을 담긴. 아, 역시 올라운더 답네. 아, 이게 어질러요, 어질러. 네, 아, 그러면 누가 좀 치워줍니까? 이제 우리 또 매니저님도 같이 네. 있으셔서 네. 매니저님도 같이 항상 잘 치워주시고. 멤버 중에서 와, 멤버, 너무... 멤버 중에서 좀 깔끔한 멤버 있잖아요. 이미 형이요. 아, 우리 마티형 또 네. 엄마를 맡고 있는 최인이라는 멤버가. 형. 아, 이니 형이 조금씩 이제 좀 치워주고 네. 그만 어질러요. 알겠습니다. 정신 차려라요가. 원준 씨는 스쿨서버. 저는 일단 뭐 사실 멤버들이 저를 되게 좋아해요. 예. 그래서 좀 거부하고 싶어요. 아~ 아니 멤버들이 계속 저한테 달라붙더라고요. 아, 애정을 받고 있군요. 네네. 계속 특히 승엽이 형. 아~ 승엽이 형이 저를 너무 좋아해서 그런지 잘 때도 항상 그 원준아 자 이러면서 계속 막 이렇게 막 계속 이렇게 막 뭐 더듬더듬거리고. 애정을 서로 나눌 수가 있는 네, 사이인가봐요. 저를 좋아하는 것 같아서. 아니, 알람 아침에 제일 일찍 일어나는 멤버 누굽니까? 저예요. 예? 알람을 담당하고 있네. 그럼. 아, 근데 요즘 그냥 비활동기에는 제가 진짜 많이 자는데 예. 활동기에는 제가 연습실에 가서 잠을 자요. 왜냐면 왜? 제가 붓기 관리를 정말 민감하게 열심히 해서 네, 연습실에서 아, 자고 바로 운동을 해요. 거기서. 네, 거기서 운동을 하고 오기 때문에 멤버들은 다 담장에 빠져있을 그렇죠. 때 제가 먼저 씻고 이제 나와서 깨워줍니다. 아니 근데 연습실에서 자면은 그러니까요. 침대가 없는데 어떻게 그냥 뭐 매트에서 자요? 아, 또 이번에 정말 생일 선물로 네. 엘링분께서 간이 침대라고 해야 되나? 맞아요, 맞아요. 아 그게 있어요? 네, 푹신푹신한 큰 쿠션이 있어서 잘 잘 수 있어요? 네, 요번에 또 짧은 브이로그를 올렸는데 네, 거기에도 맞아요. 나오거든요. 야, 그럼 너무 다행이다. 네. 그래도 그 간이 침대가 있어서 맞아요. 아니 근데 얼굴 붓는 것 때문에 연습실에서 주무시는데 원준 씨 그날 얼굴 약간 부었던데 아침에 원준 씨 어떻게 안 붙죠 약간 어떻게 이제 아니, 안무실로 저는... 옮겨서 자나요? 네. 어떻게 저랑 같이 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안무실로 사실 옮기진 않고요. 네. 저도 사실 일찍 일어난 편이에요. 네네. 멤버들보다 일찍 네. 일어나서 거기 이제 저희가 복층이 돼 있어요. 네. 그래서 복층에 매달려서 턱걸이를 하거나 아침에 네네네 또 스쿼트를 하거나 아, 그래서 미안하다. 근데 멤버들 깨우긴 또 미안하니까 네. 정말 조용하게 아 뭔지 알아요. 뭔지 알아요. 이것까지 저희한테 보여주신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복근도 만들어지고 네, 좋았어요. 아, 아니 맞습니다. 그래서 턱걸이를 좀 하면 부키가 좀 빠지는 건 빠져요? 잘 빠지더라고요. 오, 그래? 아니, 턱걸이 진짜 좋더라고요. 아니 어쩐지 그래요? 지금 어깨가 딱 부러졌어요. 지금 뭐 너무 좋죠. 지금. 제가 또 수영 선수를 했어서. 아니 그럼 본인 수영 선수한 거 자랑 좀 해봐요. 얼마나 했습니까? 수영 선수 사실 오래 하진 않았고요. 네. 3년 정도 했거든요. 많이 했네요. 네, 그래서. 그 초등학교 때요? 아니요, 전 중학교 때 쭉 했어요. 네. 중학교 때 했으면 뭐 평영 접영 중에 다 하는 거죠. 저는 전부 다 할 수 있는데 네. 저는 좀 그래도 자유형이랑 네. 접영 선수였어요. 접영을 그 잘하는 어깨가 건? 그러니까 정말 좋네. 가끔씩 수영하고 싶어요. 너무 하고 싶어요. 요새 진짜로 혁이가 축구하고 싶은 것처럼 네. 맞아요. 수영장에 가서 빨리 하고 싶더라고요. 아니 우리 이제 정말 우리 요즘에 수영 프로그램이나 뭐 정글 법칙 예전에 이런데 수영하러 갈 수 있으면 정말 우리 원준 씨가 가면 최고인데 뭐 선배님들 다 좋아할 거고 네. 귀여우니까. 네네 또. 맞아 수영을 이렇게 잘하시니까 직접 낚시도 해올 수도 있고. 아니 그건 안 돼요. 아니, 안 돼. 네. 아 우리 수영 선수로 한 3년 정도 활약한 엘라스트 네. 원준 씨 앞으로. 연락 좀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 예능 한번 해야죠. 네, 빨리 잊어서 취하세요 빨리. 네, 연락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네, 원준입니다. 자, 계속해서 2012년 노래 2위 공개합니다. 봄바람이 날리며 흩날리는 벚꽃잎이 울려 퍼지. 봄 캐럴이라는 하나의 장르를 만들었습니다. 벚꽃 연금, 버스커버스커의 벚꽃 엔딩이 2012년 노래 2위 차지했어요. 벚꽃 엔딩 흐르고 있고요. 계속해서 2002년생 가수 2위 공개합니다. 네, 무대 위에서 꿈의 장을 펼치는 투모로우바이투게더의 막내지 태연, 튜닝카이가 2002년생 가수 2위를 차지했습니다. 어느 날 머리에서 뿌리 자랐다 투모로우바이투게더입니다. 이제 1위만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2012년 노래 1위 공개합니다. 오빤 강남스타일 대한민국 최초 너튜브 뮤비 조회수 억뷰를 넘긴 자랑스러운 노래입니다. 싸이의 월드와이드 히트곡 강남스타일이 2012년 노래 1위 차지했어요. 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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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빤 강남스타일
23인조 그룹이라 멤버형만 22명이 있는 NCT의 슈퍼 막내 지성이 2002년생 가수 1위 차지했고요. NCT 드림의 맛 흐르고 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 아, 우리 원준 씨가 예 안무를 예 거의 다 숙지하고 있습니다. 저랑 좀 치고 가실래요, 원준 씨? 어떻게 끝나고 약간 시간 남으면 치고 가요. NCT 드림의 맛 이 곡을 들으면서 마무리할 텐데 오늘 두 분이 주인공이라서 이렇게 특별한 주제를 만들었는데 네. 정말 두 분이 너무 즐겨주셔가지고 너무 행복했어요. 저 너무 진짜. 행복했습니다. 저희야말로 진짜 너무 좋아하는 주제로 나올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어요. 재밌었어요. 진짜. 말로 뭔가 말할 수가 없을 네, 것 같은 느낌이네요. 정말. 아마 정말 행복하고 네. 정말 다신 또 느낄 수 없는 그런 행복감으로 남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도 너무 고마워요. 아, 아닙니다. 오늘 두 분 에너지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엘라스 활동 마무리까지 건강히 네. 잘 하시고 엔딩으로 카메라 보시고 엘링 따랑해요. 귀엽게 부탁드립니다. 카메라 보시고 자, 둘, 셋. 엘링 따랑해요. 엘라스 따랑해. 안녕. That's right. 주차 못해 자꾸 빠져드는 마스크시 can't stop 난 끝까지 get you. 적게 될 걸 every day. And every night. 중독돼 이미 넌 네 맘을 더 섞어 넌 이제 난 김없이 계속 원하게 돼. 어지는 머리. 박소연의 Love Love Game, Love Love Game. 박소연과 함께 즐거운.